저는 성경을 처음 배울 때, 그참 성경이라는 책은 이상한 책이다. 왜?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후손 우리도 모두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면 도둑놈의 아들들은 무조건 태어날 때부터 도둑놈들이다. 이게 말이 돼요? 말안 되죠. 자, 그런데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도둑놈의 자식도 착한 놈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도둑놈 얘기를 하면 우리가 죄를 무선적으로 생각하고서 이 도둑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조건적 도덕적입니다.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한 사람의 자녀들은 무조건 도덕적으로 악하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는, 이 세상, 조건적 세상은 모든 죄를 자꾸 무선적으로 판단해요? 도덕적으로, 조건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죄는 뭐라고요? 아이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조건적 사고방식입니다. 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 뜻이 잘못돼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요? 뜻에 반응한다. 그러면 뜻이 잘못되면 우리들의 유전자가 변질되어야 한대요. 변질됩니다.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뜻이 변질됐다. 그러면 유전자가 뭐예요? 변질된 거고, 그 변질된 유전자는 후손에게 어떻게? 고스란히 전달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변질된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타고나서, 그래서 변질된 존재인 거야. 도덕적으로 악하든 안 악하든 상관이 없이. 그래서 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합니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죠? 한번 과학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그렇죠. 뜻이 변하면 뇌파가 변해. 뇌파가 변하면 생체 전자파가 변하고, 생체 변한 생체 전자파는 유전자에 변질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유전자에 영향을 뭐예요? 미치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 영향을 미치면 내 변질된 유전자가 후손에게 전달이 돼서 후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변질되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이론적인 얘기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런가? 를 한번 연구해 본 과학자가 있습니다. 참, 이거 희한한 연구인데. 이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저는 미국에 처음 가서 1970년에 제가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거기 가서 아주 큰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아 미국 여자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세상에 뱀을 갖고 놀아. 뱀을 들고 이쁘대.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뭐예요? 오싹하잖아. 이렇게 사람이 다를 수가 있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뱀 그러면 뭐예요? 벌써 말만 들어도 예 이러는데 말만 들어도 두려워 안 두려워? 뱀이 두려워. 두렵고 징그럽고 그래. 근데 얘들은 아, 그 뱀이 이쁘대요. 그래서 주머니에도 넣어댕기고 심지어는 잘 때도 같이 서 베개 밑에 아이고 수연이 맞지? 그럼 그래. 그걸 보고 저는 야 왜 이렇게 달라야 되는가? 한국 사람들과 이 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말 180도로 달라야 되는가? 아주 기분 나쁘더라고요. 요즘은 우리 한국 애기들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자랄 때 1950년, 뭐 60년 이때는 갓난 애기들 있잖아요. 뭐 3개월, 4개월 이쯤 된 애기들에게 낯선 사람이 까꿍 하면 애기들이 어떻게 했어요? 울어서 무조건 다 울어. 예. 네. 그런 게 겁나 두려워. 근데 미국 애들은요, 요것들이 3, 4개월밖에 안 돼요. 까꿍 그러면 아, 웃어요. 그것도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몰라요. 아, 이 인종이 너무 다르구나, 이거.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은 뭐가 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운 게 많은 사람들이요. 무서운 게 많은 사람들이요. 네. 옛날에 어떤 그 해병대 대령 출신인데 간 경화에 걸려가지고 우리 뉴스타트에 오신 분인데 이분이 월남전에 그 청룡부대 젊었을 때 청룡부대 거기 참전했던 사람.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미군들은 특히 백인들은 굉장히 용감하대요. 자기들이 상상을 할 못할 정도로 용감하대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진격하면 뭐예요? 아주 진격한대. 근데 한국군은 진격하면 잘 안 간대. 근데 이제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서는. 안 나가면 명령 불복종이야. 어떻게 해? 뒤에서 쏴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에이, 앞으로 오는 총알에 죽나, 뒤에서 오는 총알에 죽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뭐예요? 진격하는데. 이 미군들은, 이 미군들은요, 이게 참 그 영국이나 이 미군들은 정신이 참 달라요, 좀. 제가 볼 때. 미국에 자고 그 친한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자녀들이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군대를 갔는데, 아프가니스탄을 갔어.
야, 그 얼마나 위험해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이제 1년을 복무하고 뭐 3년 만에 제대를 했어. 명예 제대를 할 때 이제 그 서약서를 쓴대요. 그 뭐 yes, no, 뭐 어떻게 대답하건 상관없어. 그건 본인의 뜻에 따랐는데. 조국이 다시 나를 부르면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 Yes, no. 근데 거의 다 yes 한대요. 큰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미국은 군인들을 아주 특별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여기 미 8군 이런 데 있죠. 예를 들어서 고기 무슨 이런 농산품 식품 군대에 납품되는 것은 최상품이래. 최상품이래. 그래서 군인들이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군인들이 뭐예요? 먼저 꼭 북한의 무슨 정치 같아요? 선군 정치 같아요. 북한도 뭐예요? 군인이 뭐예요? 최고. 지금 군인들이 굶어서 난리지만. 그래가지고 그 우리 그 아는 분의 아들이 제대를 해가지고 한 2년 있다가 군에서 또 불러서 이라크에 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라크 가더라고. 참, 우리로선 뭐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그 미국식 분위기 안에서 미국식 교육을 받고 나면 그렇게 뭐예요? 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처럼.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갔다 오면 뭐예요? 나 갔다 왔다. 이렇게 되면, 캬, 너 괜찮은 놈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선수는 그렇잖아요. 그 귀족, 뭐 고관, 뭐 수상 아들, 뭐, 왕 아들도 가요, 안 가요? 아프가니스탄. 가요. 안 가죠. 안 가면 어떻게 돼? 완전히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예요? 높은 사람 애들 강한 거.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 이렇게 우리는 두려움이 많은 민족일까? 근데 또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아프리카 흑인들이 훨씬 더 두려움이 많대요. 두려움이 많대요. 제가 그 미국서 그 위마 대학이라는 데서 이제 가르치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학생들이 와요. 백인들도 많고, 동양인이 제일 적고, 그 까만, 그 아프리카 출신들이 꽤 오는데,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선배들이 그걸 뭐라 그래요? 선배들이 이제 신입생도 혼내주는 거. 신고식. 신고식 같은 거 가서 선배들이 몰려가가지고 기숙사 방에 몰려가가지고 이제 이불 뒤집어 씌워놓고 뭐예요? 막 발로 차고 두드려 패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재미로 하는 거죠. 재미로 하는데 백인들은 그걸 재미로 하고 또 신입생들도 얻어맞는 신입생들도 재밌다고 깔깔거리는데 흑인들은 진짜 겁낸데 그거를. 완전히 다르대요. 자,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다른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조지아 아틀란타 조지아에 있는 에모리 대학이라는
그 대학에서 실험한 실험인데 참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도 유전하는가? 예를 들어서 뱀을 두려워하는 것도 유전하는가? 엄마가 뱀을 두려워했다면 딸도 뱀을 뭐예요? 두려워할 수 있는가? 그런지 뭐 실험실에서 뭐 그러니까 이 동물들 보면요. 예를 들어서 뱀 그러면 한 번도 뱀을 만나보지 못해도 새끼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안 해요? 새끼들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쥐들은 어떻게 해? 본능적으로 숨고 그래요. 그래서 참 재밌는 실험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조지아 그 주가 봄 되면 벚꽃이 많이 피어요. 그 조지아 주는 봄 되면 정말 아름다워요. 이 지형이 우리 대한민국하고 비슷한데 이제 겨울이 아주 짧고 3월 달부터 봄이 시작하는데 온갖 꽃이 다 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아까 벚꽃이 쫙 피는데 그 미국 벚꽃은 또 향기도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벚꽃 향기가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좋은 향기를 맡으면 뇌파가 어떻게 돼요? 알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좋은 거,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향기. 그래서 장미, 그렇죠? 저절로 무슨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요. 그때 뇌파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도 향기를 즐기게 안 즐기게? 즐깁니다. 그래서 요즘 사진작가들이 야생에서 탁 숨어가지고 그걸 관찰을 했는데, 여우니, 다람쥐니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요? 그 향기 좋은 꽃에 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요. 뭐 사실 그래요. 벌들도 뭐예요? 달콤한 향기에 끌려오잖아요. 나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다람쥐니, 여우니, 토끼들도 다 이 향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진선미, 이게 생명이니까 생명은 공통적으로 모든 생명체를 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쥐들도 그 벚꽃 향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벚꽃 향기도 그 향기를 내는 향기 물질이 있단 말입니다. 그 화학 물질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농축을 시켜서 아주 그 향수처럼, 향수도 결국 뭐예요? 그 향기 나는 물질을 농축시킨 거거든요. 그걸 주로 지용성 물질, 그 기름에 잘 녹는 물질이죠. 그래서 장미 향기 내는 물질도 어떻게 그 녹여가지고 그 장미 향수가 있잖아요. 그 장미 향은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장미 향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색깔에 따라서 향기가 조금씩 달라. 노랑 장미는 노랑 냄새가 나고요. 빨강 장미는 빨강 냄새가 나고 그 희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희한하게 그런 물질을 만드셨어. 그래서 이제 그 농축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벚꽃 향수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벚꽃 향수를 만들어가지고 그 실험실 쥐장에다가 이렇게 뿌려줍니다. 치치치 뿌려주면 쥐들이 뭐요? 그렇게 좋아한대. 좋다. 이렇게 하네요.
그 참, 이 천국은 좋은 것만 있으니까 모든 생명체들이 뭐야 다 좋은 기분으로 살아갈 건 분명해. 예.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아 벚꽃 향기가 참 좋다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한 2-3일 간격을 두고 2-3일 후에 벚꽃 향기를 뿌려주면서 고양이 소리에다가 예, 전기 충격을 줘. 그러면 처음에는 벚꽃 향기가 뭐예요? 참 좋았고 그 좋은 조건 반사가 일어나는데 예, 이제 벚꽃 향기만 뿌렸다 하면 냥에다가 막 전기가 찌찌찌찌찌찌 하니까 이 쥐들이 벚꽃 향기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두려워져요. 벚꽃 향기만 났다 하면 뭐예요? 자기들이 죽을 지경이니까. 그렇게 이제 조건 반사를 어떻게 의미를 바꿔버렸어. 처음에는 벚꽃 향기의 뜻은 좋은 뜻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는 그 벚꽃 향기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뜻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벚꽃 향기가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근데 반복하고 나중에는 그걸 한 일주일 반복하고 난 후에 나중에 한 일주일 후에 전기 충격 고양이 소리 없이 벚꽃 향기만 어떻게 착 뿌려주니까 쥐들이 어떻게 될게? 이러는 거예요. 전기 충격도 없어 고양이 소리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유전자는 분명히 뭐예요? 뜻에 반해. 자, 이제 벚꽃 향, 이 지금까지 벚꽃 향기를 두려워한 쥐는 이 세상에 있었게 없었게? 없었다고. 근데 실험실에서 드디어 벚꽃 향기를 두려워하는 쥐를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이 쥐들은 정상적인 쥐가 아니죠, 그렇죠? 변질된 쥐야. 그러면 이렇게 변질됐다면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유전자가 변질됐다면 그 후손에게도 그 벚꽃 향기에 대한 두려움이 전달이 어떻게 해요? 되겠죠. 그걸 실험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새끼를 낳은 거야. 그 새끼들은 벚꽃 향기 맡아본 일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근데 그 새끼들한테 뭐예요? 벚꽃 향기를 착 뿌려주니까 새끼들이 어떻게 해? 와, 이거 참, 아찔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야. 우리는 막 우리 생각을 마음대로 막 나쁜 생각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야. 막 미운 생각, 분노 막 이거 결국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심각하게 변질시키는 그리고 나를 죽이는 내 유전자를 끊는 이런 죽음을 자초하고 있다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계속 미워한다. 분노가 내 마음속에 들끓는다. 이렇게 되면 내가 만약 엄마라면 엄마로서 임신을 했다면 그 나쁜 변질된 유전자가 내 아들, 딸에게 뭐예요? 전달된다는 것은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임신한 여자들은 뭐를 해야 된다? 태교를 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항상 좋은 생각을 해라.
좋은 글을 읽고, 예,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글 먹어라. 그래가지고, 태교한, 저, 뭐예요. 임신한 여자들은 밥 먹을 때 주로 며느리들은 어디에 앉았습니까? 경상도 말로는 모팅이라 그럽니다. 상이 있으면 어디 가요? 자리가 충분하지 못하니까 아빠는 시아버지는 뭐요? 더 한 가운데 앉고 또 이제 뭐 이제 남자들은 더 널찍하게 앉고 이제 며느리는 뭐요? 예, 그 사각난 상 모퉁이에 그것 하지 말고 임신 중에는 뱃속에 든 아기를 위해서 며느리도 어떻게 앉아라? 바로 앉아라. 좋은 자리에 앉아라. 그럴 정도로 태교를 중요시했대요. 어떻게 우리 조상들은 그걸 알았을까요? 그럼 뭐 조상들은 유전자, 유자도 몰랐는데? 과학적으로 배운 일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 거를 뭐라 그래? 그런 거를 지식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해요? 배워서 인식한 것을 지식이라 그래. 배우지도 않았는데 아는 거를 뭐라 불러요? 지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거를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그래서 지식지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냥 이게 지식지자입니다. 알지자. 그런데 같은 알지자인데 지혜지자는 어떻게 써요? 밑에 뭐가 있어요? 예, 밑에 이게 있습니다. 예, 날일자가 아니에요. 예, 사실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왈이에요, 왈. 아시겠죠? 왈이란 건 뭐예요, 이거? 뭐가, 왈이 뭐예요, 왈? 말씀이라면, 공자 왈, 공자 말씀이에요, 이 말입니다. 말씀. 말씀을 듣고 아는 거야. 누구 말씀? 예. 사람의 말씀을 듣고 아는 거는 지식입니다. 누구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숭이가, 기린이, 아프리카 기린이 뼈를 먹는 것도 기린의 지식은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준 지혜입니다. 뼈 먹어라. 그럼 뼈 먹는 거라. 그 뭐, 감바 잎사귀를 먹은 원숭이들이 수철 먹는 것은 그건 지식이 아니고 뭐예요? 그게 지혜로운 행동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조상님들이 이런 거를 이런 태교를 해야 된다고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로워지는 사람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 사이의 차이는 뭐게? 사랑을 아는 진선미를 추구하고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못 들어? 이거 하고 뭐 술 먹고 소리나 치고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조용히 이 가슴 속에 해주는 음성을 들을 수가 뭐예요? 그래서 그 듣기를 거부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주로 분노를 선택하고 그렇죠. 형벌 주는 걸 선택하고 철저히 조건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참 우리 조상들 중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사임당 그 여러분 강릉 가면 신사임당 그 본가가 있어. 예. 그 살았던. 거기 가면 이제 신사임당 그림 글씨 근데 글씨 참 멋있대요. 네. 와, 어쩌면 그렇게 글씨를 이쁘게 아름답게 쓸까? 주위처럼 그러면 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그 아름다움 그래서 항상 아름다움에 여러분이 예민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추구해야 돼요. 내가 말을 한마디 해도 어떻게 아름답게 하자.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감사하며 그러면 진실의 소리가 들려 진리가 더 쉽게 깨달아져요. 자, 그러면 왜 우리 대한민국 아마 조선 사람들은 왜 뱀을 두려워하는 유전자가 있겠소? 왜, 뭐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돼서 뱀을 두려워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까? 저는 이제 이게 이 현대사회가 앞으로 쭉 이제 10년, 뭐 50년, 100년 이렇게 지나가면 이러한 성향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유전자가 계속 그 나쁜 유전자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뭐예요? 뱀의 공격을 받고 뱀한테 물리고 그럴수록 그게 더 굳어져. 근데 이제 이 현대사회에서 거의 뱀을 뭐예요? 접하지 않고 또 뱀에 물린 사람도 뭐 주위에 없고, 그러면 자꾸 잊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해요? 뜻이 약해지면서 그 뇌신경 세포, 이 뇌신경 세포의 연결, 이 뇌신경 세포 연결을 시냅스라 그럽니다. 그 뇌세포는 이렇게 뱀을 기억하는 뱀을 기억하는 뇌세포가 있어. 뇌세포는 이렇게 꼬랑지가 길죠. 그다음 이렇게 돼서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뱀을 기억하는 뇌세포다. 그다음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CRF. 네. CRF.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릴리징 팩터라는 물질인데 그 CRF를 생산하는 뇌세포가 있어. 이렇게 돼 있어. CRF 생산. 그 이제 이 CRF가 생산이 되면 인간이 두려워져요. 아, 이렇게 두려워. 자, 그런데 본래 뱀을 인식하는 뇌세포나 CRF를 생산하는 뇌세포가 연결되어 지금 현 연결되어 있어야 안 되는 걸 대해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뱀을 봐도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붙으면 무서워. 자, 여러분, 이제 어릴 때 어린 5살 먹은 소년이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봤어. 드디어 5살 때 아빠하고 온 식구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서 참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비행기만 보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아. 그건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이 비행기를 자 이게 이제 여기서는 비행기를 합시다. 비행기를 인식하는 뇌 세포하고 이제 이건 CRF가 아니고 엔돌핀을 합시다. 엔돌핀을 인식하는 뇌세포가 제주도 가기 전에는 붙어있지 뭐요? 않았어. 그냥 비행기 보면 제주도 여행 가기 전에 비행기를 보면 그저 비행기다. 그리고 뭐 기분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았는데 제주도를 갔다 와서 참 재미있는 그 경험을 비행기하고 연관시키면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오냐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예. 네. 그 요 연결을 시냅스라 그래요. 시냅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이 좋은 시냅스가 내 속에 많이 형성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자, 뉴 스타트를 한다. 이러면 뉴 스타트라는 단어를 인식하는 뇌세포하고 엔돌핀을 생산하는 뇌세포하고 뭐가 생겨? 시냅스가 생겨. 거기다가 또 이제 이상구 박사 그러면 또 그래서 이런 시냅스가 많이 있는 좋은 시냅스가 많을수록 여러분은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나쁜 시냅스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불행해. 자꾸 그 시냅스를 나쁜 시냅스가 많으면 자꾸 나쁜 생각이 자꾸 많이 나. 그러니까 내가 미운 사람이 많으면 자꾸 미운 사람이 떠오르는 거야. 자주. 그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 시냅스를 이제 자극하는 게 뭐냐면은 이 전기 자극이 와야 돼. 그러면 그 전기 자극을 탁 주는 존재는 누구요? 그것이 악령이 나의 내 팔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가지고 그게 나쁜 시냅스의 자극을 탁 그러니까 클릭하는 거죠. 지지직 하면 갑자기 나쁜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악령의 자칫 잘못하면 악령의 장난감이다. 그래서 나쁜 부정적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그 내가 떠올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 그때 우리는 즉시 기도하고 즉시 노래 부르고 즉시 뭐요 하하하하 이거를 정말 행동으로 거부를 해야 돼. 행동으로 그걸 반박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그 클릭 그 찌지직 전기 신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은 시냅스를 자 그래서 이제 비행기만 보면 이 소녀는 기뻐지는 거야. 그렇죠? 시냅스가 형성이 됐으니까. 근데 이 소년이 군대 가서 전쟁터에 나갔어. 비행기만 떴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사람이 죽는 거야. 네. 옆에 있던 전우가 막 팔이 떨어져 나가고 배가 터지고 이제는 막 비행기 걸음 막 지긋지긋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이 엔돌핀 내신경 세포와 맺었던 연결 시냅스는 떨어져 버립니다. 떨어지고 이번에는 다른 뭐요? CRF를 생산하는 뇌세포하고 비행기를 인식하는 뇌세포하고 시냅스가 변한다고요. 그런데 이 시냅스를 변화시키는 것도 다 시냅스 조절 유전자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실험실의 쥐들도 벚꽃 향기에 대한 시냅스가 어떻게 되어버린 거요? 변해버린 거예요. 그 시냅스의 변화는 유전자가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 쥐들이 그렇게 변질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쥐들을 어떻게 하면 정상으로 돌릴 수 있어요? 네. 점점 사랑해주면 돼. 사랑해주면서 벚꽃 향기를 가끔 가다가 뭐요? 조금씩 뿌려주면 또 쥐들이 또 두려워하면 또 그걸 뭐요? 더 사랑해주고, 그러면 벚꽃 향기가 나도 뭐 괜찮구나 하는 그것을 배우게 돼. 학습을 하게 돼. 예. 그러면서 사랑으로 그 나쁜 시냅스를 좋은 시냅스로 뭐요?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거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인간, 모든 동물, 모든 식물, 유전자를 가진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야 해. 그 사랑이신 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여러분. 한국 여성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뱀에 대하여. 처음에는 뱀이 무서웠지 뭐요? 안 왔을 거라고. 처음에는 한국 여성들도 뱀 색깔 이쁜 거 많아요. 아 이거 박사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많이 물려본 경험이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뭐 제가 뭐 틀림없이 맞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 우리 조상들은 주로 미신을 많이 믿었어요. 그렇죠? 미신입니다. 우리 이 조선 땅에 정말 저는 참 우리는 중국 덕을 뭐요 많이 본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그 공자, 노자 이런 성현들이 많았잖아요. 맹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발전한 중국에서 이제 대승적으로 발전한 불교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가르침 아닙니까? 이런 것이 다 우리 여기에 뭐예요? 전달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서당이 있고, 그렇죠? 서당에, 이제, 무슨 장이라 그래요? 예? 훈장 선생님이 그 공자 선생님의 말을 풀어서 가르치고, 그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 명륜 동 중에 무슨 동이서
명륜동이라는 동이 있어. 명륜동은 그 무슨 동이게? 명 뭐예요? 빛 명자입니다. 빛과 윤리가 많았던 이제 명륜동은 거기에는 주로 유교 그렇죠. 공자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학자들이 많은 동네다. 그러면 그 명륜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성균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이런 정신 교육이 부족하고 맨날 이 친구들은 뭐예요? 두두둥두둥두둥두둥. 이러고 그냥 막 조건적으로 막 죽이고 막 맨날 죽이고 살았잖아. 그렇죠? 맨날 부족 간의 전쟁 막 이러면서 뭐 이런 좋은 뜻을 배울 뭐예요?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 하다가 혼이 난 적이 있네. 자, 그래서 그 우리 근데 이제 그 이제 글을 배우고 공자 말씀을 배우고 석가모니 말씀을 배우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다 뭐예요? 중상류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류에서는 순 뭐예요? 미신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가 안 온다 이거지. 가뭄이 너무 극심하다. 그러면 이제 범국가적인 문제야. 이제 경복궁의 그 왕은 이게 이제 왕이 큰일, 비가 안 오면 왕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뭐라고 생각해? 하늘의 신이 왕을 별로 안 좋아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왕들은 가뭄 때는 고민이지. 짐이 덕이 부족하야 뭐 이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와야 되니까. 기우제를 지나잖아요. 그 비신에게 기우제를 지나. 근데 기우라는 게 뭐예요? 비를 기다린다는 기우제죠. 그래서, 기우제를 지낼 때, 그 신에게 재물을 바쳐야 돼. 그 이 조건적인 신들은, 이 무속신들은 항상 뭐를 기대합니까? 와이로를 기대합니다. 와이로를 충분, 뇌물을 충분히 받아야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조상님들의 그 신관, 신을 보는 관점이 너무너무 뭐예요? 참 유치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비를 내려주는 신도 뇌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뇌물이 뭐라고? 성상납이라. 그래서 그 신들은 뇌물을 받되 어느 뇌물을 제일 좋아해? 처녀 뇌물. 그것도 어떤 처녀? 동네에서 그 마을 그 지역에서 이름난 빼어난 뭐요? 이쁜 처녀. 그 이쁜 처녀는 이쁘기로 다 동네방네 소문이 나 있는데, 아 이거 기우제 때 그 처녀가 밧줄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그 비를 내리는 철렴 먹은 뱀이 산대는 동굴 속에다 뭐요? 집어넣어도. 그러면 그 소문, 남자들은 별로 겁 안 나죠. 그렇죠? 자기네들은 그런 일을 당할 리가 없으니까. 왜냐면 그,
그 비 내려주는 신들은 남자 뇌물은 그때부터 보지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여자로 태어났다 하면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살 거 아니요. 그러면 뱀이 겁나가서 안 나가서. 그래서 이 한국 여자들은 뱀에 대한 뭐예요? 뱀이 두려워져 버리고 그 유전자가 그 두려움의 시냅스가 생겼고 그 시냅스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여자들 사이에서 뭐예요? 유전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최근에 밝혀진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이브도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조건적 뭐예요? 사랑하신 분이라고 오해하자마자 두려워졌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의 유전자가 뭐예요? 후손에게 전달돼서 우리도 다 하나님 그럼 무조건 두렵다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야 두려움이 없지.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 세상의 변질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뭐예요? 변질로서 이렇게 되고 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 이게 아마 1800년대일 거예요. 1800년도 말에 그 오스트리아, 스위스인가? 거기 유명한 심리학자 있죠. 심리학자, 그럼 우리가 프로이트를 이제 최고로 치는데, 그 당대, 프로이드 당대에 프로이드에 맞서는 유명한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융. 칼 융. 이 칼 융이 뭐라고 했냐면, 이 칼 융이 더 이 프로이드보다 한 발 앞섰던 것 같아요. 칼 융이 뭐를 가르쳤냐면, 우리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집단적으로 입력된 특수한 무의식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 또는 어떤 집단 안에는 다른 민족, 다른 부족이 가지지 않는 어떤 무의식적 어떤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 미국 사람들은 가지지 않는 뱀에 대한 두려움은 한국에 오면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집단 속에서는 그 무의식 속에 뱀에 대한 두려움이 뭐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려. 그래서 그걸 집단 무의식이라 불렀습니다. 집단 무의식. 참. 예. 그 제가 이걸 깨닫고 나는데, 야, 칼 융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심리학자였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칼 융이 말하는 집단 무의식을 사람들이 무시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뱀에 대한 집단적 두려움이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의 무의식 속에 뭐요? 깔려 있다는 말이 맞는 거죠. 참,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냅스를 바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시냅스를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자꾸 흡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공부라는 것이 나를 정상으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는 공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얘기를 배우고,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뭐예요? 유전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뭐예요? 일어나고 있는 거라.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가, 회복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저는 이걸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이야, 이게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분명해. 분명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한다는 것이 뭐예요? 의학적으로도 분명히 입증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예. 그치? 예. 그래서, 정말 그, 이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무조건적 사랑을 찾아내고, 아, 바로 이거야. 나도 이렇게 돼야 돼. 예수님처럼. 그래서 내가 예수님, 곧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계속 알아가면서 우리는 영생할 수가 뭐예요? 있는 거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영생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네? 네? 영생은, 한마디로 영생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뭐예요? 참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신들은 다 뇌물을 갖다 바치라는 조건적 신들입니다. 교회도 돈 많이 갖다 바치면 복 준다고, 복 많이 준다 그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더 깊이 깊이 내가, 아, 그렇구나. 감동하고 또 감동하고 또 감동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참 이거 귀중한 시간입니다. 예. 그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자꾸 조건적인 얘기만 듣고, 예, 그런 조건적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 참, 내가 하나님 밖에서 자꾸 나를, 내 유전자를 끄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쁜 시냅스들을 다 떼고, 좋은 시냅스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뭐 해야 돼? 많은 미운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제 진짜 용서가 어떻게 이제 이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용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정말 말씀으로 나는 치유되는 것이다라는 확신을 어떻게 가지시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